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아침 세안을 하고 와가지고 크림을 하나 바르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이거예요. 사실 저는 이 제품을 전혀 몰랐는데 이게 인스타그램 광고나 SNS에서 되게 핫한 크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사용을 해보게 되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사용감이 훨씬 좋고 제가 열흘 정도 꾸준히 썼을 때 피부의 변화가 실제로 느껴져가지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 요건데요. 피부미 센텔루션 시카크림 3X. 제가 사용한 거는 건성 타입용이에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좀 유분감이 사라지는 게 느껴져가지고 건성 타입을 선택을 했고요. 입소문만으로 2년 만에 60만 판매량을 기록한 2세대 센텔루션 시카크림의 인기에 힘입어가지고 용량부터 성분까지 업그레이드된 센텔루션 시카크림 3X입니다. 제가 사용하기 전에 상세 페이지랑 후기랑 이런 거 진짜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봤는데 식약처에 고시된 주름 개선이랑 미백 이중 기능성으로 인증이 된 제품이더라고요. 이렇게 박스에 전성분표가 쫙 나와 있는데 전성분표 보시면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 조금 위쪽에 있어요. 이렇게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 많이 들어갈수록 바를 때 백탁 현상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흡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미백 성분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서 백탁 현상이 생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색소 침착이나 칙칙한 피부톤이 좀 더 빠르게 개선된다고 해요. 그러면 얘를 제형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튜브 타입이고 용량은 100ml로 꽤 넉넉한 편이에요. 이렇게 손등에 한번 짜보면 민트색 제형이에요. 그리고 살짝 치약 같은 향이 나는데 이게 딱 짰을 때만 치약 같은 향이 나고 바를 때는 거의 무향에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펴보면 되게 부드럽게 펴발리고 약간 젤 같은 제형인 게 보이죠? 흡수가 꽤 빠른 편이고 좀 가벼운 수분감보다는 피부를 감싸듯이 발리는 느낌이 들어요. 쿨링감이 느껴지지는 않고 오히려 좀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편인데 신기하게 이게 완전히 피부에 흡수가 된 뒤에는 피부 열감이 좀 식더라고요. 크림을 바르기 전에 피부 상태 오늘은 토너 패드로 그냥 한번 정리만 했어요. 막 그렇게 광이 나거나 하진 않고 그냥 세수를 하고 나왔구나 하는 정도의 피부죠.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발라보면 건성용이지만 확실히 막 무겁거나 유분감이 느껴지는 그런 제형은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꾸준히 아침 저녁으로 써보면서 어떤 스킨케어 제품이랑 궁합이 잘 맞는지도 한번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오일이 들어간 세럼이나 앰플이랑 궁합이 되게 잘 맞더라고요. 이게 트러블뿐만 아니라 색소 침착이나 피부에 기미, 잡티, 이제 모공 고민 이런 진짜 다양하고 복합적인 피부 고민을 한 번에 케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임상으로도 검증이 된 멀티케어 고기능성 제품이라고 하고 특히 이제 식소 침착 그리고 피부 침밀도 개선, 저자극 테스트 같은 이제 3종 인체 적용 시험을 임상하여 완료했다고 하더라고요. 제형이 막 무겁거나 답답하지가 않아서 아침, 저녁 모두 사용하기가 좋아요.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마무리를 하면 되고 이렇게 보면 끈적임이 전혀 안 남고 피부결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는데 자기 전이나 아주 건조한 날 이럴 때는 한 두 번 정도 더 바르면 딱 좋더라고요. 저는 가장 크게 효과를 봤다고 느낀 게 턱 부분의 요철이 많이 사라졌어요. 오늘은 앰플이나 세럼을 안 발랐기 때문에 크림을 두 번 바르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또 유해 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자연 유래 성분만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EWG 그린 등급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사용하기 전에 상세 페이지랑 후기랑 이런 거 보고서 너무 오바가 심한 거 아니야 막 그랬거든요. 진짜 상세 페이지가 되게 화려해요. 실제로 써보니까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색소 침착이나 뭐 피부톤, 탄력, 민감해진 피부 이런 진짜 다양한 피부 고민에 모두 추천을 하고 싶은 제품인데 저는 특히 이제 요철이나 피부결 요런 게 개선되는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 발랐는데 확실히 아까보다 좀 피부결이 매끈해진 게 보이나요? 약간 광채가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피부결이 보들보들해지고 좀 수분감을 적당히 채워주는 그런 타입의 크림이에요. 오히려 끈적이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좀 더 산뜻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끈매끈해 보이죠? 이렇게 피부가 수분이 차오르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미 센텔루션 시카크림 3X는 많이 무겁거나 끈적이지 않는 사용감이기 때문에 저는 사계절 내내 쓰기 좋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덧바르기에도 부담이 없는 제형이라서 이제 여러 가지 스킨케어 제품을 하나씩 바르는 게 귀찮다 하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제 두세 번 레이어링해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센텔로션 시카크림 3X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영상이 도움이 되었거나 평소에 이 제품 궁금했었다 하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